왜 그런 얼굴로 봐? 신기해서요. 김 집사님이 정말 절 낳아주신 분이 맞나 의심스러워서요.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. 30년 전 핏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안기고는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하실 수가 있어요? 핏줄이 끌린다는 말, 그거 다 거짓말인가 봐요. 저 역시 김 집사님이 절 낳아주신 엄마 같지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 나더러 네 엄마 노릇하라고 시위하는 거야? 너, 내 입장 돼봐. 여태 잊고 살았던 딸이 갑자기 어른 돼서 나타나봐.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줄 알아?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저한테 엄마는 저희 엄마 한 분뿐이니까요. 저희 엄마,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세요.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할 말이라는 게 뭐야? 순옥이 자랑하려는 거야? 제 아버지는 누구시죠? 절 낳아주신 생분은 어떤 분이셨냐고요?